경기도와 경기 북부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2024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기능경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휠마스터로 불리는 발달장애인이 휠체어 보조기기 위생과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고 직무 홍보를 위한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정은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경기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관 제2회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기능경기대회가 성암문화체육비전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직무입니다. 이 대회가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직무를 더 많이 우리 사회에 알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회에 참가한 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1회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직업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강명재 군과 강혜련 사무국장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현장을 나와서 보면은 이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가 무엇을 더 많이 해야 하는가 그리고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여지없이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직무에 맞는 그런 어떤 자립을 위한 그런 일자리 개발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기능대회 본선 경기 출전 선수가 입장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30명의 선수가 예선에 참가해 12명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휠마스터 직무는 발달장애 훈련센터의 체험관도 마련이 됐고 또 교육 과정으로도 이렇게 앉혀져서 영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됐고 작년부터는 또 이렇게 기능경기대회까지 마련이 돼서 더 많은 기량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휠마스터 직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의복 착용, 공구 점검부터 대회의 시작입니다. 의복 착용이 완료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휠 점검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 심사위원들의 채점이 모아집니다. 올해의 수상은 연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직 중인 신보라, 나성열, 홀트학교 재직 중인 배용호, 강경일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시험 시작할 때 많이 떨렸는데 손이 떨려서 원래는 1등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1등이 됐어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실버카, 휠체어, 스쿠터, 세척 가는 거 정말 힘들진 않아요. 내년에 1등 할 거예요. 대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현재 병원이나 복지관 등에서 휠마스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휠마스터,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직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새로운 종목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가는 단단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강의가 이루어지는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17기 입학식이 진행됐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주역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병현 기자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17기 입학식이 지난 24일 부경대학교 미래관 CEO 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문화복지 CEO 과정 수료생들을 비롯해 많은 신입생들이 참석하여 함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 CEO 과정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봉사에 초점을 두고 한 해 동안 수화 특강, 심폐소생술, 시문학 강의 등 여러 특별 강사들을 초빙해 정기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복지 CEO 과정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특별 강의가 진행되겠고 2부에서는 리더십 스피치 교육을 동반해 수강생들이 한층 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수강생 모두가 나눔과 봉사를 신청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를 좁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홍경영입니다.
국가정책 최고의 과정을 야기하는 노래로 처방을 해주는 특별한 약구. 참 이색적이고 남다른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대1 상담을 통해 감정을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소해줄 수 있는 음악으로 맞춤형 공연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시간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김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하고 다원 콘텐츠랩이 주관하는 노래학구 콘서트가 전북 특별자치도 고창군 독립구학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노래약국이 열려 관객들이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직접 아티스트에게 전달하고 아티스트가 그에 맞는 노래를 선사하는 독창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관객들에게 맞춤형 노래 처방이라는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판소리의 고장인 고창에 걸맞게 정호영 소리꾼이 함께하여 클래식과 전통 소리가 하나되고 남녀노소가 함께 동서양 음악을 한 번에 느껴 이를 통해 관객들이 감동과 심리적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1대1 상담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감정들을 노래로 처방을 함으로써 그 공연이 단지 보고 끝나는 공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치유와 해소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도 위에서 즐기고 그러니까 노래 보고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관객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니까 관객의 감정이 주인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객전도가 되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거든요. 노래학구 콘서트는 예술과 심리치료가 결합된 예술치유형 공연으로 호평을 받으며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치유를 선사하며 무대와 객석의 벽을 허무는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었듯 앞으로도 이런 형식의 공연이 계속 이어져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행복을 선사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정원방송 김영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의 축제인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전남도 모든 시군의 뜨거운 참여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뽑혀 총 13개 경기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이 펼쳐졌다는데요. 김재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완도 청해진 스포츠센터에서 2024 전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식은 개회선언, 대회기 개양, 대회사, 축사, 선수심판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고 식전 축하 공연으로 선수들과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2개 시군 1,622명이 참가해 게이트볼, 배드민턴, 론볼, 보치아, 육상, 파크골프 등 13개 경기 종목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돼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도 장애인 체육회장인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의 축제인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파도에 힘찬 기운이 넘치는 완도에서 열려 매우 뜻깊다며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건승을 빌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 모든 시군이 참여할 만큼 뜨거운 대회 열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바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 사업이 내실 있게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